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과 끝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도가 이제 오늘이 29일이니까 내일 모레면은 다 끝나고 다시 2023년도가 시작됩니다. 항상 새해가 시작되고 또 새해가 마무리되고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시작할 때가 있고 끝이 끝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책이 있고 마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라. 이거 이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도 1장 8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재반복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스테판 원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주, 퀴리오스 이 단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에고 에임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뭇뭇이다. 그 말씀이 에고 에임인데 이 에고 에임이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I am 이렇게 되고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에고 에이미를 히브리어로 야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야훼 하면은 우리가 다 알아듣죠.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여호와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리고 영어로는 I am 그렇게 되는 건데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뭇뭇이다. 그리고 그 알파와 그 오메가, 그리고 시작과 끝, 그리고 계시는 이 지금 현재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계시고 있었던 분, 옛날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계시고 있었던 그분, 그리고 오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 그분, 퀴리오스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원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원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세오스 그런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어가 없고, 그냥 퀴리오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시작과 끝이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맨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복수로 기록되어 있고 복수로 번역하면 하나님들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맨 처음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맨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맨 마지막 구절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으로 성경이 끝나는데 끝나는 구절에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에 예수님이 나오고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성경책에서도 문자적으로도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창조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기에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전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골로새서 1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그분이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 끝이라 했으니 그분이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언제 마무리되는가 하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 부활이 흰보좌 심판 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 순교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그 부활에 대해서 순번을 정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게 이제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게 요한복음 5장 29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부활이 힘보좌 심판 때 있는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심판을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나라를 바칠 때가 힘보좌 심판이 끝나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보좌 심판 때 심판하는 재판장이 누구인가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통 이 힘보좌 심판의 재판장이 성부 하나님이라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힘보좌 심판의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을 성자 하나님께 맡기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마치신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보좌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 힘보좌 심판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하는 말씀과 또 연결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재판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힘보좌 심판 때 재판장을 의로운 재판장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한 사람을 정하여서 심판할 날을 그를 통하여서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 했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한 사람을 정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했는데 그 심판하실 정하실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더 쉽게 번역됐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있습니다. 이때가 백보좌 심판대를 이미 그 힘보좌 심판의 날을 정해 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의로 세상을 심판할 날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6절에는 곧 나의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다 아들한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셨는데, 또 로마서 2장 16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힘보좌 심판 때그 마지막 그 심판하시는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심판을 그 힘보좌 심판 때 마치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바칠 그때는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렇게 다 통치하시는 나라,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 나라가 천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렇게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이 끝나고, 또이 신보자 심판 때 사탄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신보자 심판 이전에는 사탄은 무저갱에 갇히고 불못에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이 마귀는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니까 그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나가지고 천년 왕국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을 시험하고 다시 이 마귀가 잡혀가지고 신보자 심판 때 그렇게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에 마귀를 던지려고 불못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천년 전에 들어갔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더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 불못에 던져지고, 마귀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 백보좌 심판, 신보좌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보좌 심판까지 모든 인류 역사를 마치고 나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데, 이렇게 신보좌 심판까지,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신보좌 심판까지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관여하셨고, 이제 마지막 신보좌 심판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데, 이렇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사는 이 2022년도, 그리고 새로 다가오는 2023년도는 예수님의 그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안에 있는 연도입니다. 시간대가 시작과 끝 안에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요. 2022년도와 2023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목숨의 시간들은 그 시작과 끝 안에 있는데, 이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불법한 자들입니다. 불법.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안에 존재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합법적으로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 있으면 이미 죽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이미 죽어 있는 자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만 살아있는 자입니다. 생명 있는 자,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라 했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붙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과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선물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특별한 권세, 특별한 능력,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 특별한 권세 그리고 특별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 했는데, 포도나무 가지의 임무는 포도를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만약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열매 맺지 않는다면,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면, 가지치기 당합니다. 싹둑싹둑 잘라내버립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렇게 가지치기 해줘야, 그래야 다시 다른 가지가 솟아나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가지의 목적,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있는 성령의 열매. 그런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들이 성령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이 성령의 열매인데 곧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 이렇게 붙임바 되어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증거하고 예수 나타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가지의 존재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다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 했으니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 이렇게 시편 31편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은혜를 쌓아두셨고 그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를 다 찾아서 또다 누리면서 그렇게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고 우리에게 계시되고 알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안에 거하며 인류의 출발점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는 우리가 존재해야 될그 이유에 합당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축도